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눔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핫한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PPT 쉐어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전체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요, 뉴스킨의 비전을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뉴스킨 회사와 그다음에 뉴스킨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늘 그냥 입버릇처럼 바쁘다, 바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열심히 매일매일 바쁘게 일을 하시나요? 일개미처럼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그 돈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죠. 맞나요? 예. 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이유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책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5년 동안 한다면 5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5년 후로 생각했었을 때 정말 더 나은 미래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고 있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나이가 더 들어서 더안될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5년 후에 내가 꿈꾸는 그런 삶이 있다라면, 혹시나 그 삶이 뉴스킨에서 있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아홉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홉 가지. 좀더 열심히 일하는 거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재정적인 자유,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아홉 가지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한 선택, 과거에 했던 선택이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5년 전에 했던 선택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면, 혹시라도 그 선택이 잘못된 거였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이라는 그 삶, 성공적인 삶의 핵심 키가 뉴스킨 비즈니스에 있다라고 하면 그 열쇠를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뉴스킨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검토해 보시고,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성공의 키인지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 회사는요, 38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은 스킨케어 제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웰니스 컴퍼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뉴스킨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뉴스킨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NUS라고 쳐보시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엄청 어떻게 신뢰되는 회사인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 국기랑 유스킨 국기가 같이 나란히 걸려 있는 거를 보시면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욕 증시 마지막 클로징에서 배를 울리는 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장을 끝날 때 가장 성과가 좋은 회사가 마지막 클로징 배를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뉴스키는 이것을 5번이나 마지막 클로징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회사의 위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산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핫한 거는, 네, 이게 최근 건데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전광판에 송출이 됐습니다. 예, 그 이유는요. 뉴스킨이 2021년까지 글로벌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나스닥에서 해서 잘한 기업으로 저희가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 전광판에 멋지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예, 회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구글만 검색해 보셔도 아니면 뉴욕 증시를 확인해 보셔도 회사는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뉴스킨에 대한 비전을 이 아이템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이템. 내가 비즈니스를 할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아이템 선정이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고민을 하겠죠. 저희는 스킨케어하고 건강식품 이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스킨케어 제품 중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가 이렇게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저는 이두 가지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는 혁신적인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유리 디바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독보적이에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로모니터라는 인증된 기관에서 이것을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해서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인 거죠. 이 중에서 요 하늘색 헤드가 있는 요것이 루미스파라는 기계인데요. 세안하는 기계예요. 세안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가 지금 하반기에 핫하게 다시 변신을 합니다. 어떻게 변신을 하냐고요? 뭐 디자인만 바꾸고 또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오산이고요.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고 엄청난 혁신을 거듭하는 제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바뀌는 건데요. 제가 영상으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네. 필터링 결과가 보이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내가 아까 압력 삼국자인 잘못했던 것들 잘못한 것 총체인 도큐먼트를 했었고 아까 방향성도 틀렸었고 힌트 많이 줬었어요. 그랬더니 빨갛게 들어왔죠,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숏 트리트먼트는 1분 2초 동안 했고 종은 새 트리트먼트밖에 안한 거예요. 한쪽을 못 했어요. 그럼 내가 어디를 했는지 모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그림을 내가 여기를 안 했구나 하고도 체크가 보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루미스파를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다른 뭐 세안기기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사용을 하실 때, 내가 오른손잡이면 사실 오른쪽에 힘을 좀 많이 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쪽에는 뭐 10번을 했으면 반대쪽에는 5번밖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압을 어떻게 줬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쓰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좀더 효과적으로 쓰려면, 똑바로 사용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수 있게 돼요. 네.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이쪽이 잘못됐고, 이쪽을 더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압을 더 줘야 된다. 어떠세요? 놀라우신가요? 뭐 그런 것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은 IoT 기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IoT 기술, 사물 인터넷,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는 모든 제품, 모든 것들이 이 IoT 기술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예. 사물 인터넷, IoT,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핸드폰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많으시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바이스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이 IoT 기술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유스킨 디바이스와 혁신적인 디바이스와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스킨은 아까 보여드렸던 디바이스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도 앞으로 출시된 모든 제품들도 전부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루미 스팟 IO라고 해서 출시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디바이스 중에 왼쪽에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바디 갈바닉이라고 해서 되게 지금도 유명하고 핫한데요. 그것도 이렇게 바디 IO라고 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될 겁니다. If you, if at all, are the competitive companies that can offer that kind of opportunity. So we've given that, we've taken this, and we are introducing two. 소리가 잘안 들리시나요? 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 이제 그 책임 과학자가 있으세요. 에이즈락을 개발하신 과학자분께서 이렇게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신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앞으로는 이런 비전이 있고 이렇게 팀 엘리트, 저희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진 분들이 불과 지난주죠? 네. 영국으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TRB라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TRIT라는 다이어트 제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TRB라는 제품이 곧 출시 예정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또 어플리케이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베라 윌리스라는 이 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거는 뭘까요? 미. 네. 나에게 맞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화장품이 에이즈랑 미라는 제품이 있어요. 개인 맞춤식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TRB라는 제품이 런칭이 됩니다. 여러분, 제품이 신제품이 런칭이 된다는 뜻은요. 네. 지금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없겠죠. 뭐냐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제품은요. 8년 차인 저나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이나 같은 선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비즈니스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템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그냥 소비자, 사용하는 소비자, 너무 편리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이 전 세계 50개국에 유통을 했는데 그 유통의 판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품은 이미 다 엄청난 과학자분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발로 뛰면서 전달하지 않고요. 50개국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전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가지고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소비자가 클릭만 하면 배달이 돼요. 어떠세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아직 이런 것들은 세상에 없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이 나에게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 심장이 좀 두근거리시나요? 10월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뉴스킨 코리아에서 오픈 예정인 월이고요. 아직 미국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도 곧 출시 예정입니다. 회사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역동적인 브랜드 어플레이 QA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뷰티 및 웰니스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회사의 비전을 몇 해 전에 바꿨어요. 네. 이 회사는 어필리에이트 기회를 통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의 웰니스 기업,
웰니스 기업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고리, 이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어떤 것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인가요?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신 거예요. 에어비앤비, 네, 이런 것들, 우버 이런 것들요. 사업 공급자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같은 유스킨 사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본사에서 끝내주는 제품을 만들어줬어요.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아주 잘 쓸 수 있게, 네,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연결을요, 어떻게 연결을 하냐, 유통을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회사는요, 굉장히 많은 툴을 제공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50개국에 많은 것들이 유통할 수 있는 도구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할 것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내가 이 본사와 내가 이렇게 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통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입소문 낸 거에 대해서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필리에이트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보는 거예요. 이제 루미 아이오가 나올 거잖아요. 루미 아이오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 루미 아이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필리에이트가 약간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늘 해왔던 일이에요. 맛집을 소개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를 보고 영화를 추천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활동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돈은 받아보실 수가 없어요. 맛집을 소개했는데 그 사장님이 나한테 서비스로 뭔가 음식을 주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내가 써본 제품이 너무 끝내줘서 유통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회사가 그 커미션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는 끝내주는 제품을 만들고요. 택배도 해주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해줄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마케팅만 안 합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 몫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입소문 광고만 내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베라라는 앱이 곧 출시가 될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핸드폰 안에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건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우리가 화장품이 여러 가지, 뭐 200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처음 시작하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핸드폰을 가지고 셀카를 찍는 거예요. 셀카를 찍으면 내 얼굴이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름이 있고 모공이 얼만큼 있고 탄력이 얼만큼 떨어졌고 수분감이 얼만큼 떨어졌고 이렇게 쫙 나와요. 그리고는 이런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링크를 딱 보내면 이런 것들을 하고 소비자가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건 소비자 마인드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사업자 마인드로 꼭 보시라는 거죠. 네, 사업자 마인드로 보신다면 이게 내 사업의 툴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활용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라라는 앱도 나올 거고요.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잘 공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근데 소리는 배경음악밖에 없어서 제가 얹었는데요. 잠깐만요. 요거는 링크를 제가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이 스텔라라는 앱입니다. 스텔라라는 앱이고요. 이 앱은 아까 베라라는 앱은 소비자들을 위한 앱이에요.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앱이고요. 이거는 스텔라라는 앱은 사업자용이에요. 네. 저희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링크를 보내서 그 소비자가 그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가 좋으면은 인스타그램 한번 올려봐야지 올려서 막 좋아요를 받고 유통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그것을 캐시백을 받게 하고 나는 그 리스트를 보면서 그 친구가 어떤 제품을 사용을 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활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의 기회도 전달하고 이런 것들 비즈니스를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툴이 나옵니다. 네, 회사에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곧 주어집니다. 네, 화면이 끊겨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링크를 가져오니까 좀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뉴스킨 사업, 그래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그러면 뭘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브랜드를 체인지 해보시는 거예요. 네, 뉴스킨 제품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샴푸, 치약, 화장품, 건강식품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그것들을요. 매일매일 쓰면서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뉴스킨으로 브랜드를 체인지하면 내가 쓰는 만큼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내 얼굴이 좋아지고 머리숱이 없었는데 머리숱이 나고 건강이 조금 그랬는데 건강해지고 이렇게 내가 바뀐다면 여러분들은 입소문을 내실 수 있나요? 너무 좋아졌어요. 너 피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 안 가르쳐줘. 나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진 않죠. 뉴스킨 썼는데 이렇게 됐어.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넘어서서 여드름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정말 정말 힘든 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네, 이 제품을 통해서요. 그래서 불필요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 써가면서 제가 그때 강사가 말했던 그 제품이 진짜 그렇게 효과가 좋아? 라고 한번 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써보시고 재구매를 원하시는지 재구매할 만한 제품인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좋아 써봐 라는 말이요 가슴에서 우러나야 되겠죠.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좋지도 않은 제품을 좋다고 거짓말하면서 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업의 시작이에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기 시작하면요. 저희는 세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쉐어, 빌드, 리드. 이 세 가지의 보상이 있는데요. 쉐어는 말 그대로 제품 써보고 괜찮으면 나눔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죠. 입소문 마케팅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거는 바로 당일로 지급을 해요. 제가 오늘 물건을 샀죠?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너처럼 예뻐지는 거 살게 샀어요. 그러면 저에게 캐시백이 띠링 들어와요. 이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누가 제품을 샀고 돈은 얼마가 들어왔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소문을 한 명한테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5명, 10명한테 내는 거예요. 근데 그 5명, 10명 친구가 너 또 좋아지면 그 친구들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소개가 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부터 시작한 소개 난 모든 고객들의 물건의 매출 내 합산을 저에게 커미션으로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네. 여기는요. 브랜드 어플레이션 아까 어플레이트 활동이고요. 여기서는 사업자 영역이에요.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빌드는요. 최하 5%에서 맥스 40%까지 커미션을 받으실 수 있어요.
쉐어 부분에서는요, 5%의 캐시백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50불, 100불, 200불, 300불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드로 넘어가면요, 500불, 1000불, 2000불, 만불, 2만불 뭐 더 많이 받으신 분도 실질적으로 정말 많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지나서 알아서 입소문이 나고 그리고 제품이 너무 좋으면 자동으로 재구매가 일어나겠죠. 뉴스킨 제품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급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한 주에 합산을 그 다음 주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빌드는요. 이 리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사업을 한다라는 리드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 이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품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소문을 냈더니 커뮤니티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너무 괜찮은 사업인데 친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같이 사업해볼래?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럼 내가 리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성장할 수 있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파트너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의 팀이 생기면 회사가 이 사람을 잘 리드했다는 보상으로 저에게 또 5%의 캐시백을 줍니다. 근데 이 친구 한 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50개국에 어느 나라인 상관없이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리드라는 보상이 마음에 들어서 뉴스킨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로 가도 내가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 혼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것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도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이 리드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매력적이었어요. 여기서는요, 엄청난 수입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뭐 100만 장자, 500만 장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밀리언웨어들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도왔다라는 인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팀을 함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월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쉐어는 1, 빌드는 주급, 리드는 월급. 이것을요, 하나, 둘, 셋, 몽땅 다 받을 수 있으세요. 네. 보상에 대한 거는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초대해 주신 분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38년 전에 이런 미션 스테이먼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제품, 훌륭한 사업기,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뉴스킨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선의의 힘. 여러분들은 선의의 힘을 많이 펼치고 계시나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예, 이렇게 저희는 사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귀하의 허덕인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은요,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건강식품, 그리고 하나의 디비전이 더 있는데요. 기부 문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라이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한 달에 그 한 포씩 비타민을 제공해요. 그거는요, 이 아이들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예요. 바이타밀이라고 이렇게 한 포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뉴스킨 사업은 나는 못하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이 기부 문화는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한 달에 아이들에게 이 적은 돈으로 아이들 한 달에 식량을 책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식량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국가에 힘든 국가에서 일터도 제공하고 학교에 공부할 수 있게 학교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프트 소품들도 많이 전달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만들고요. 정말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일을 합니다. 포스트복은 재단에서 진짜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하고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뉴스킨이 존재를 합니다. 내가 부자, 혼자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고요. 나와 내 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져서
그것을 다시 나누는, 그래서 전 세계가 선의 힘을 동참하는 이 미션을 가지고 뉴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스닥에서 사회공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오랜 시간 이렇게 된 것도 환경 문제이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네. 지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면서 이상한 기온들도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는 아마 이 지구상의 공기도 너무 오염돼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고쳐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아까 인트로의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PCR 플라스틱으로 전부 다 용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요. 환경에 오염되고 있는 것도 전부 바꾸고 있어요. 네. 회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포장도 다 바꾸고 있어요. 쓰레기를 다 줄이기 위해서 회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의 힘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보다 나눌 때 더 기분이 좋지 않나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콩 한 척도 나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물질적인 것든 마음이든 어떤 거든 간에 나눌 때 굉장히 기쁜다는 거죠. 이 누더기가 된 곰이 가슴털을, 솜털을 뽑아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눔에 대한 마음. 사람들은요, 나눌 때 행복하대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 이유는 나눔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 하나, 기여의 부분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 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마지막 날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나 정말 좀 더 나누고 살 걸. 나 진짜 이것 좀 죽을 때 다 못 가져가는데 아, 진짜 나눠줄 걸. 죽은 사람 거를 좀 가져가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기 전에 나눠주면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아, 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나 정말 잘 살았다, 인생. 이런 사회 기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서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 걸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걸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에 와서 이런 나눔의 문화가 너무 좋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많은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 뉴스킨이 있고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리고 50개국에 어디든지 가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 기회, 이것이 바로 뉴스킨의 비전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역동적이죠. 네,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 운동을 가르치는 일이 저의 천직이었고 난 정말 60까지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365일 중에 한 350일을 일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3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으로 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고 그리고 나이가 점점점 들수록 제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젊고 예쁜 후배들한테 자리를 뺏기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거 정말 평생 하려고 이거를 목숨 바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고민이 들 때 뉴스킨을 만나게 됐어요. 뉴스킨을 만나서 한국에서 뉴스킨을 제가 만났고요.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네, 투잡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스티티니스 일과 그리고 2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지금 6년째, 토탈 8년째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 정말 많이 느꼈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했던 일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없잖아요. 뭐 가지고 올 수 있는 일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격증은 종이 조각이 되고요. 여기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한국말을 잘하죠. 영어를 못해요. 근데 여기 와서는 한국말을 티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백수가 되는 거죠. 근데 뉴스킨을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왔더니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펼칠 수 있었고 더 많은 커미션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뉴스킨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또 하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정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헬스장들 폐업하면서 혹시 피해보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피트니스 오너가 되는지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영끌에서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모두 다 정말 길거리 나앉게 되고 뭐 먹튀했다 어쩐다 아니요 먹튀하고 싶어서 먹튀했을까요? 그 마음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 뻔했는데 나의 선택이 8년 전 선택이 굉장히 옳았다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8년 전에 이 도표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네,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다시 이것을 재본하게 됐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아, 이게 끝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또다시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거야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했어요. 그리고 대면하기가 더 무서워졌고요. 이제 혼자서 일하는 거, 집에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전 세계 5만 가지 일 중에 분류를 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분류가 된대요.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요. 직장인과 자영업자고요. 오른쪽에는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자예요. 저는 여기에 있었죠. 네. 이 사람들은요. 시간과 맞바꾸는 일을 해요. 시간과 몸의 노력으로 돈과 맞바꾸는 일을 하죠. 제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요. 체력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아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를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년 전에 이쪽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했고 시스템을 갖춘 덕분에 지금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전 세계 5%의 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95%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5%의 사람들이요. 네. 이것을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아, 나 책 읽기 싫어 하면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요. 이쪽 영역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일이라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두려움들이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이 들면 어떡하지? 직장이 딸리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미래에 할 일이 없어서 나 이제 아프면 돈 못 버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뉴스킨을 알게 됐고 두려웠어요. 사실 15년 동안 선생님 선생님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된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네. 어떤 것들이 두려웠냐면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물건 파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뉴스킨 한다고 날 떠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이 세 가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뉴스킨을 내가 시작을 한다면 이 두려움 세 가지가 극복이 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품을 이야기했을 때 거절하는 거는요.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 많이 타보셨잖아요. 승무원들이 커피를 들고 커피 하시겠습니까? 커피 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되게 냉정하게. 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그 승무원이 커피를 거절했어. 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겠어.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달라고 할 거고요. 필요 없으신 분은 거절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면은 조금 부담이 덜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 대한 거절. 네, 사람이 떠나갈까봐. 내 인맥이 떠나갈까봐. 저는 유스킨하고 인맥이 더 많아졌어요. 네. 떠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인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새로운 평생 식구들이 훨씬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유스킨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 적성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유스킨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학벌도 필요 없고요. 나이도 필요 없고요. 제한이 없어요. 네. 하지만 유스킨이 합당한 조건이 있어요. 끝까지 하는 거. 성공 욕구가 있는 거. 잘 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실한 거. 그 세 가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유스킨에서 꼭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리밋이 없잖아요. 예.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지금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이렇게 뛰어내린다면 밑으로 뛰어내린다면요. 정말 정말 자유로운 자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 내 삶을 소유해서 산다라는 거는 자유가 있는 삶이잖아요. 어떤 자유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자유.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지 않나요? 만약 유스킨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멋진 자유를 주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들 선택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하는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택의 성공의 열쇠를 쥐어주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